여기가 시민의 한수 회의실이 맞나요? 아, 네, 맞습니다. 예. 근데 누구세요? 네, 여기서 고독사에 대한 고민이 많다고 해요. 거기에 네. 대한 시민의 한수를 들고 온 제안자입니다. 아. 오늘의 제안자 김영현, 김경문 씨를 소개합니다. 오늘의 한수 어떤 겁니까? 바로 이겁니다. 부산에서 가져온 한수가 아니 겨우 스피커라고요? 네, 이제 스마트폰 네. 노인 상담사 네. 그리고 대 필요한 사람에게 대화를 할 수 있도록 만든 스피커입니다. 네. 아, 그래요? 삶의 반문나 새로운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불이 깜빡거립니다. 그러면 삶의 반문나 아이고 내지. 이동 감지 센서까지 장착돼 장시간 동안 어르신의 움직임이 파악되지 않을 경우 노인 상담사가 방문해 건강 상태까지 직접 확인할 수 있다는 사실. 또한 스피커가 설치된 곳에 온도와 습도를 확인할 수 있어 응급 상황에도 빠른 대처가 가능하다고 하니 정말 대단하죠.